오케이. 그리고 문장부터 넘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했네요. 자,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라는 거 배웠어요. 뭐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뛰지 마세요 싶으면 그렇죠. 브라운 브라운 Don't run. 오케이. 그래서 run의 뜻이 뭐예요? 달리다, 뛰다 이런 뜻이죠. 무슨 시죠? 그렇죠. 하다 시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안 되겠어. 뭐뭐 하다 시, 하다 시들은 모두 안에 뭐가 숨어있다? 하나라는 뜻의 단어를 숨기고 있어. 그래서 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뭐다? 두야, 두. 두의 뜻이 뭐다? 하다. 그래서 무슨 시의 대표다? 하다 시의 대표야. 그니까? 그래서 run 하면 뛰어라 이 말인데, 뛰지 마세요 할 때는 여기에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툭 나와. 그리고 여기에 하지 말란 뜻의 not이 있어. 그러면 do not run 하면 뛰지 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근데 do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don't가 되는 거예요. don'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시가 오면 너무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현이가 16호에서 배웠던 것들은 하다 시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뭐뭐 하다, 뭐뭐 하다, 뭐뭐 하다. 앞에다가 don't 넣어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run. don't run. 그러면 안 할게요. I won't. I won't. 오케이. want는 뭔가의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나요?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야. will not. 그러니까 will은 원래 할 것이다 라는 뜻이야. will은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will not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안 할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뛰지 말라고 뭐라 그랬어? 그렇죠. don't run 이랬습니다. 그렇죠.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니까 웬 아줌마가 나가지고 don't run 그러니까 알겠어요. 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 I want. I want 뒤에는 생략된 말이 I won't run 생략되고 뛰지 않을 겁니다. 그럼 I won't run 하면 나는 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don't run 그랬더니 뛰지 않을 겁니다. I won't run. 그러니까 I won't.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렇지. Don't shout 하면 되겠죠. Don't shout는 쉬 소리 있으니까 SH. 그 다음에 아우 소리 누가 냈죠? 그렇지. 그 다음에 트루 이렇게 있으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Don'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그러면 shout 예, 뜻은 뭐겠어요? 소리 지르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시고? 그렇지. 하다 시고. 그렇지. 하다 시니까 앞에 하다 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누가 숨어 있다가 하지 말라 할 때 뭘 만든다? Don't. 보수가 했어? 우와 되게 잘했다 너. 숙제 이번엔 놔두고 가지 말고요. 가요? 아니요. 하고 나서 뭐예요? Don't shout. 너 플래시 카드 없구나. 일단 가주세요. Don't shout.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뒤에는 오케이. 선생님 지금 몇 시예요? 26분.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렇죠.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말아요. 알겠어요.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얘기하네요. Want는 뭐의 줄임말이다? 그렇죠. Will not의 줄임말이고 Will의 뜻은 뭔데? 그렇죠. 뭐뭐 할 거다. 내 Will not 하니까 뭐 됐어? 안 할 거다. 그렇죠. 오케이. 네. 오케이. 제발 좀 차지 마세요. Don't kick, please. 그렇죠. Don't kick, please.
please. 오케이. 그래서 차지 말아주세요. 좀 제발요.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오케이. 그래서 kick의 뜻은 차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시고 그렇지. 또 하다 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 치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다가 왼쪽 두가 숨어 있다가 not이랑 붙어서 don't 하고요.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제발 좀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표현인 거고, please는 뭐 뜻은 제발 이런 뜻인데 굳이 뭐 제발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 뭐 어떻게 얘기할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공손하게 부탁할 때 please를 써서 뭐 please를 여기다가 갖다 놔주고 여기다가 갖다 놔주고 please don't kick 이렇게 되고 don't kick please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던 16호는 뭐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다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I'm sorry. I won'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발 좀 차지 말아달라고 뭐라고 부탁했더니 그렇죠. Don't kick. Please. 뭐 여왕 같은 데서 앞좌석 막 차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앞좌석을 막 바로 찼나 봐. 그러니까 앞에 앉았던 사람이 뭐라는 거야? Don't kick, please.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I'm sorry. 안 그럴게요. I won't. I'm sorry. I won't. 오케이. 그래서 sorry의 뜻은 자 이거 있는 거 보니까 하다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orry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미안한. 그러니까 그럼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어떤 시를 이렇게 무슨 시로 바꿔주고 싶으면 하다시로 바꿔주고 싶으면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비동사고 비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and is are 사용하는 애들만 다르고 같이 함께 쓰는 애가 다를 뿐 뜻은 똑같아. 얘들은 전부 다 이다 라는 뜻이거나 또는 있다 두 가지 뜻일 수 있고, 여기서는 어떤 시가 왔으니까 어떤 있다야 어떤 타야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I니까 M이 온 겁니다. I am sorry. 이렇게 해서 하다시가 되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 사라는 하다시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제발 좀 차지 말아달라고 뭐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Don't kick please. 그러니까 I want 뒤에 있는 것만은 I want kick 차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I'm sorry. I won't. 오케이. 사과하는 표현도 배우고 있죠. I'm sorry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단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탁할 때 그렇죠. Please, please. 푸, 약간 푸,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이에가 됐어요. 기분 앞서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죠? Please. 여기가 이 됐으니까. S가 Z, 소리 안 나는 이도 있네요. Please. Please. 오케이, 좀 일어서 주세요. Stand up, stand up,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발로 차다. Kick.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차지 마세요. 그 좌석을 The seat. 어디에 있는? Front. You. Theater. Theater. Okay, 이거 theater. Theater. 극장이란 뜻이에요. Okay, 그냥 따라 읽어볼게요. Don't kick the seat. In front of you. In a theater. Okay, 잘 읽었어요. 네, 오늘 서현이가 잘 따라 읽으니까 좋네요. Okay, 그 다음에 소리 지르다. 그렇죠. Shout. C 소리니까 SH 들어있고 OU 들어있네요. Shout.
오케이, 선생님 따라 읽어볼게요. He suddenly shouted at me. Suddenly shouted at me. 오케이, 여기 하다시에 보면 이런 거 붙어있는 경우가 있을 뒤에 하다시 내용을 붙으면 이걸 과거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뭐뭐 했었다, shout 하면 소리 지르던데 shouted 하니까 소리를 질렀었다 이런 게 되는 거고 suddenly의 뜻은 뭔가 같아, suddenly.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야. Suddenly shouted at me. 됐습니까? 안 할 거다. 일러스 줄이면 그렇죠, want. Now the flies want to bother you, bother me. 그래서 will not want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Will의 뜻은 할 것이다기 때문에 will은 할 것이다, 나한테 뜻은 딱 안 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싸우다는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파드 할 때 더 소리 내면서 익히세요. Fight. 뭐래요? Fight, fight. 싸우다, fight. 소리가 이렇게 나죠? 조심해야 될 게 여기 I는 I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소리 안 나는 그렇지, GH가 쓰여있고 T가 들어있고 fight. 그럼 싸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그렇죠, don't fight 하면 되겠죠. 파이트가 하다시니까 동이라고 써있으면 하다시고요, 명이라고 써있으면 이름씨란 뜻이야. 파이트가 하다시로도 쓰이고 이름씨로도 쓰입니다. 파이트. 파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울다는 뭐죠? 그렇죠. cry. er. 그 다음에 아이들이 y가 아이들이 될 수 있죠. cry. 울다라는 하다시예요. cry. 오케이. 울지마 하고 싶으면 울지 마세요 하고 싶네. 크라이가 하다시 그렇죠? 그럼 울어라 하고 싶으면 cry 하면 되는데 울지 마라 하고 싶으면 don't cry. 그렇습니다. 울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cry. 내가 하다시니까 안에 누가 숨어있죠? 안 보이지만 지금 그렇죠? not 같은 거 집어넣고 싶을 때 not cry 하지 않고 두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두가 not이랑 합쳐서 don't cry 그러니까 울다 cry 울지 마세요 don't cry cry 오케이 그 다음에 달리다 run, run. let's run together 우리 함께 뛰시다 let's run together 잘했습니다. 시험 쉬웠, 시험 마쳤고, 그 다음에 책 끝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쪽지 보냈죠. 쪽지 한번 확인해 봐. 아, 폰이 없나? 아, 저기 있어? 그래. 일단,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할 건 다 끝났고요. 숙제로 해와도 되고, 집에서 해와도 됩니다. 됐어요.